자, 입자함수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갈지 이렇게 결합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 이거지. 두 근의 차이가 6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차이가 6인 거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가면은 x 플러스 4, x 빼기 2가 되겠지. 앞에 개수가 있을 거고, 그치? 5와 x 플러스 2에 k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f2가 0이라고 했으면은 f-3는 0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f를 잡아먹고 얘가 g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g4는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g-2가 양수다. 그러니까 g-2가 양수라는 얘기는 gx의 근이 마이너스 2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 마이너스 2가 아니면 f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f가 밑에 거란 얘기지, 이렇게. 그럼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4에 x 빼기 2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지 않나? 얘가 마이너스고, 둘 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뿔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g-가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게 확정된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안쪽에 있는 거니까 이게 양수란 얘기는 이게 음수란 얘기지. 마이너스 1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 둘 다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그래서 전체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F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근데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3까지 따지고 있지. 최소값은 당연히 f-3이겠지. f3이 갑자기 왜 나와? 위로 블록인데. 오케이? 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언한 정수 근을 가진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의 절대값이 얼마냐 이제. 그럼 두 가지로 나눠 풀어야겠지. fx가 a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면서 gx는 몇이야? a분의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일 때지. 이제 둘 다 위로 블록이면 둘 다 위로 블록이고 둘 다 아래로 블록이면 아래로 블록 나와 안 나와? 이게 여기서 그냥 할까 이렇게? 요거 하고 둘 다 아래 블록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서로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다고? 정수근이라는 건 교점이잖아 교점. 지금 교점이 지금 이 세상 한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도 교점 한 개인데 나중에 따르지 않나? 터진 폭이 달라서 따라잡을 수는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이너스 2랑 4랑 그거랑 이것도 터진 폭이 똑같잖아 지금.